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로블록스의 탈출맵 중, 아이고, 탈출맵 중 하나인데요. 경찰한테서 도망쳐라는 이름의 점프맵인가봐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뭐지, 건물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빨간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볼까요? EXIT라고 출구라고 뭐야 이게. 오라야 밑에서 삐용 삐용 경찰차가 밑에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경찰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일까요? 내가 나쁜 놈인가? 팔이 이상하게 모인 걸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정상이 됐어. 정상인 걸 보니까 내가 나쁜 녀석이 아닐 수도 있어.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요. 고소 공포증. 밑을 보지 마라는 이름의 그거였고요. 이번에는 환풍구 막혀있네. 막혀있는 곳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이번에는 뭐지? 오, 환풍구는 지나온 것 같은데? 후레쉬로 계속, 아, 저기다 빨간 문을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후레쉬로 주변을 계속 비춰주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후레쉬불이 노란 것이 정말 실제 후레쉬도 노랗거든요. 하얀색 후레쉬는 LED로 된 후레쉬인데, 물론 그것도 많이 쓰긴 한데 군대에서는 많이 썼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그 노란색 커다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딱딱 하는 거, 손으로 드는 거, 그거를 많이 들고 쓰죠. 근데 뭐 요즘에는 노란 것도 많이 쓰긴 한데 안 돼. 경찰이 이곳저곳을 다 지키고 있어요. 여기 안 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좋은 게 팔을 이러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날씬해져서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들 참 바본 것 같아요.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나를 못 잡아. 녀석들 이거 이런 게 안전하게 도망을 갔다. 뭐야, 문이 안 열리는데요? 저기요? 문이 고장났어요. 아니다. 문 고장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번에는 나는 어디 있는 거야? 건설 중인 건물인 것 같은데 CNN에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 여기 경찰이 쫓아오시는 건가요, 저? 자, 어쨌든 옥상에서 안전하게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뭐지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설마? 아, 절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위에 저기 헬기가, 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경찰 아저씨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착시현상인가? 착시현상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로, 요쪽이다. 빨간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따라가면은 길인 거예요. 너무나 친절한 것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었다면은 아마 당근 저 건물에 뚫려 있던 그 유리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또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팔이 아파요. 피그야, 좀만 참으렴. 경찰한테 잡히게 생겼단 말이야. 팔이 아파요. 왜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지나갈 수 있긴 한 겁니까? 뭐야 이거 너무 빠른데. 아, 맞은 것 같았는데 아닌가? 설마 총알을 사이를 피한 것인가? 피그야, 너 대단하잖아. 별거 아니에요. 팔이 아파요. 괜찮아 피그야, 팔이 아파도 경찰한테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됐다, 이제 CNN이에요. 저는 무죄입니다. 나는 무고하다고요.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죠? 왜 나를 잡아가려는 거냐고요? 모르겠다. 어쨌든 일단 도망치도록 합시다. 왜 잡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도망치는 거죠. 사실 무고하다면은 도망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잡힌 다음에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도망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도망쳐야지 이 맵을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요. 높은 크레인에서 점프를 뛰어보세요. 호호! 하하하하!
와 정말 위험했다. 와 절대로 이런 높이 높은 곳에서 절대 뛰면 안 돼요. 으아. 자 이렇게 도망쳐 주신 다음에요. 여기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 이렇게 계단이 있지? 하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빨간색이 있어가지고 왠지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뭐지 이번에는 퍼펙트 인디언? 인디언이요? 퍼펙트 인디언? 인디언은 왜 인디언이지? 아 이건가? 아닌데 여기로 이렇게 와가지고 아 여기 화살표가 있네. 여기 화살표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라고 화살표가 이다.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돌아가라는 건가? 오호 아 경찰이 이렇게 앞을 지키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헬기를 타고 이제 도망을 치면 된다는 것이죠. 크 좋았다 좋았어.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잖아. 뭐야 이거 운전수도 없어요? 두루두루두두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상하네 뭐지. 뭐지 아 됐다. 아 헬기를 타고 왠지 모르지만 지하철로 도망쳐 왔어요. 지하철로 도망쳐 왔다고요. 왠지 모르지만 지하철이라고요. 서브웨이 카오스 혼란의 지하철이라는 이름인데요. 뭐지 갇혔어. 갇혔어. 다리 아파요. 비그야 참으렴. 스매시를 왜 그렇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그야 팔 좀 제대로 돌려 들어봐.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비그야. 저도 몰라요. 그렇지 나도 모른다. 뭐지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로 가면 되나? 아닌데요. 여기 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지하철을 타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제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곳인가? 여기서 갇혀버리는 곳인가? 세상이 마상이 아니야. 헬기를 타고 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 이렇게 갇혀버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왜요? 왜냐구요? 왜 날 여기다 가뒀었습니까? 네 어째서요? 어째서 이 중앙의 문으로 탈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뭔가 밀어서 문처럼 열어야 되는 건데 내가 덜 민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열심히 밀어보았지만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 겁나 슬픈 것. 자, 아 뭐지? 아 여기가 끝인가 본데요 그냥.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한테서 도망치는 목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비그야 잘했다 잘했어. 예 팔이 아파요. 그래 이제 팔을 원래대로 풀어줄게. 야 좋아요. 혹시 여기 다음을 클리어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넘넘넘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꿀꿀이 안녕.